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1월 9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내륙지역으로 하충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광주 서부, 제주 서부 섹터에도 하충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적어도입니다. 군산, 광주 북서부 섹터에는 1500피트 이하 낮은 운적어도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광주 동부, 남해 지역 북부, 대구 지역 북부 섹터에 15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으며 낮부터 전국에 3000에서 5000피트의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군산 북동부, 강릉지역 북서부, 가시거리 1km 내외, 광주 동부, 대구지역 북부 섹터에는 가시거리 3km 내외 관측되는 곳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에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되지만 강수 내리는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내외 예상됩니다. 착빙은 오후 18시까지 9000피트 이상의 서해 섹터 보통 착빙 예상되며 난류는 서해 강릉 지역 2000에서 3000피트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10노트 내외 불고 있으며 육상 내륙 지역으로 5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해 상위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강수 없으나 상하이 FIR 강수 구름대는 오전 10시부터 서해 5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서해 군산 강릉 지역 서부 섹터 낮 12시부터 밤 24시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고 광주 남해 지역 섹터 늦은 오후 15시부터 대구 지역, 포항 지역, 제주 섹터는 저녁 18시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기상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전라남도 내륙, 경상남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1500피트 이하의 낮은 운적어도 영향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38노트 내외로 강하게 불고 급변풍도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9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